미국 사이는 진돗개돌이. 돌이가 이렇게 지금 낑낑낑낑 되잖아요. 이 이유는 지금 저희 아들이 뒷집에랑 놀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낑낑낑낑 돼요. 돌이야 괜찮아. 딸아이는 저에서 놀고 있고.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, 저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.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도 저 집에 건너가서 놀고, 저 집 애들도 이제 우리 집에 건너와서 논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저희 집, 그러니까 저쪽 집 뒷집 아이들이 허락을 안 받고 온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얘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돌이야, 아이고, 아 이거 돌이 집이에요. 돌이 집. 그래가지고 저 집 할머니가 이렇게 막 불렀어요. 맥스, 아니 저 집 아들 아이를.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그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. 어디 간다고 말을 안 해주고 갔다고.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바로 가죠. 할머니가 불러.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막 놀다 보면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좀 되게 깜짝 놀랍더라고요. 그러니까 밥 먹으러 들어와 한 번 말하면 가요. 딱 한 번. 막 엄마 더 놀게 이런 것도 없고 딱 한 번만에 저 가야 돼요. Thank you for having me.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렇게 저를 뭐랄까,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, 뭐랄까, 자기를 데리고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하겠다. 그러고 가요. 예의가 좀 다르죠. 그리고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, 왜 이제 아이들하고 저하고 거리가 좀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아이들 보고 서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저희 아이들은 한 두세 번 해야 서고 그러는데, 정말 쟤네는 한 번만 딱 해도 기다리라고 하면, 허젠 이러면은 바로 딱 한 번만 딱 말해도.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미국에 와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선 애들이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저희 아이들도 솔직히 이거 뭐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, 한국에서도 그냥 착하다고, 애들 뭐 착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고, 뭐 이렇게 애들 버릇없고 이런 애들 아닌데, 여기 와가지고,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못해서 뭐 어떻게 이런 거 전혀 걱정 전혀 없고, 얘네들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예의 없이 굴까봐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.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교육하고, 인성 교육이죠. 그리고 저기 우리 아들 친구 중에 그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있어요. 그 엄마 이제 박사과정 해서 좀 있으면 교장선생님 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, 그 엄마도 애가 셋이에요. 그러니까 막내가 저희 아들하고 동갑인데 아들만 셋인데, 그렇게 걔는 엄마가 무슨 말만 딱 들어요. 너무 신기하게 아들들이.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, 이제 걔가 그러니까 먼저 예의를 가르치는 것,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뭐 그런 예의 범절들을 잘 가르친 다음에,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공부다. 걔는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랬었어.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. 애들은 이제 저쪽에 가서 놀고 있네요. 저 집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수영장이 있어요. 여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영장 열어놓으니까 건너가서 수영하고 그러고 오면 좋죠. 저희 집도 수영장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, 정말 저희 신랑 막 말리고 그래서 이제 말았는데 안 하길 잘했어요. 이거 관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제가 또 이거 하면서 미국 아이들
미국에서 키운 아이들 키우는 얘기하고 또 미국 아이들 얘기들도 종종 들려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도리는 사람입니다. 구독 잊지 마세요.